아, 한번 모아놓은 걸 팔아보도록 하지. 일단은 모은 게 있으니까 다 빼봐야 돼. 이거는 나중에 제로 나올 때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고. 다 빼봐. 1000개, 2000개씩 하면은 그래도 가격이 좀 되지 않을까? 미스릴도 아마 비쌀걸요? 1700개씩 이렇게 팔면은 돈좀될것 같은데? 아, 1000개만 넘은 거면 팔까? 시야 비싸잖아. 3000개. 아, 많다. 많아. 한번 보자. 자, 가격이 나가는 거. 주니퍼, 베리, 씨앗 오일. 70만 원. 아, 얼마야? 아, 3억 7천. 와, 씨앗. 아, 12만 원. 한 12만 한 4천 원 해놓으면 팔릴 것 같은데? 아, 1억, 와. 가네도 좀 비싸지 않나요? 많은 거. 미스릴 비쌀 것 같은데? 미스릴. 3만 원. 시가를 좀 봐보자. 아, 3만 원 정도 팔면 되겠다. 3만, 한 1500원 해놓을까? 아, 1억, 와. 다이아몬드도 비싸지 않나요? 아, 10만원이야, 다이아몬드? 와. 12만원까지 팔리네. 10만원, 11만원 내놓자. 얼마예요? 와, 2억 4천, 와. 금괴도 꽤될것 같은데? 아, 3만원, 와. 3만 5천원 정도 팔려. 3만 3천원에 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아, 1억 정도. 가넷도 비쌀 것 같은데? 아이고. 가넷. 4만원. 한 6만원은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한 6만원 정도 해놓으면 되겠다. 아, 9천만원 되는 건가? 어. 민첩성의 크리스탈. 3만 원. 아, 애매하네. 3만 원도 되고, 4만 원도 있고, 만 원도 있고. 아, 4만 원 정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7천만 원. 또 비싼 게 뭐가 있을까? 페퍼민트 꽃오일. 아, 200원밖에 안 하네? 200원에 팔면 얼마야? 6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거. 행운의 크리스탈. 어, 비싸네, 요거는. 그래도 한 5만 원은 받겠다, 그지? 5만 원은 해놓자. 4천만 원. 지혜의 크리스탈. 2만 원? 한 3만 원 봐야겠는데? 그렇지. 또뭐 있어? 토파즈도 비싸지 않나요? 토파즈. 한 3만 5천 원 정도 해두면 될것 같은데? 3만 5천 원 정도. 아, 1억. 아, 이게 모으는 맛이 있긴 하네. 아쿠아마린. 와, 아쿠아마린 개 비싸네. 8만 원 해놓자. 와, 씨. 1억 7천. 보라색 가루. 4천 원밖에 안 하는데?
또 뭐가 흑수정 비싸지 않나? 흑수정 아 10만원 10만 7천원. 그래 똑같이 가자. 아 1억 2천. 또 뭐가 있을까? 어둠의 크리스탈 11만원. 와 12만원 해놓으면 돼. 아 보자 좀 봐보자. 12만 14만원 이렇게 팔리네. 아 나도 14만원 하고 싶은데? 14만 5천 가자. 아 1억 7천. 와 좋아. 몇 자리 남았지? 5자리? 또 뭘 올릴까? 또 있나? 2000개 넘은 거. 아 에메랄드 3000개. 이런 건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어 1000개. 아 이렇게 할까? 여기에 딱 마무리. 막 다이아몬드 적어도 되겠다. 어 가 뭘 팔지? 5자리? 카모마일 시야. 아 오일도 얼마 나네? 비싼 거 없나요? 이게 단가? 수정의 원석을 팔까? 아 주문서를 팔자고. 그럽시다. 에디셔널 잠재 한 600 정도 팔면 돼. 630, 600. 이거 하고 26, 4개. 순백은 주말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각인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을까? 어우 아 개되네. 에메랄드 에메랄드. 아 에메랄드도 장난 아니네. 한 3.5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아 1억 1억씩이네. 하도 많아가지고. 힘의 크리스탈. 아 아니 이거는 왜 1000원밖에 안해. 이건 5만원인데 뭐가 맞는거야? 아 막 1000원대가 맞는거야? 아 엄청 싸네 이거는. 아 근데 몇개 없어가지고 나머지가 뭘 파냐. 혼돈의 칼라린 올려놓고. 아 리튬. 아 8000원인데? 아 그냥 리튬이구나. 8000 아니 5000원인데? 아 흑수정 올려놔야 되겠다. 원석도 비싸다로. 2.3. 아 좋아. 요정도가 되겠군요. 나머지는 천천히 팔아야겠군. 아 봐 1800개 팔렸어. 2억.